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발하려고 했던 제4세대 항공기 대시라고 하는 이름이었죠. 걔를 전 세계에 다 운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적 어떤 이슈들이 다 해결된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런데 한 가지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남았느냐 하니까 이 각각의 이 대시들 어떤 거는 초고속으로 시속 1200km로 주행할 것이고 날아갈 건죠. 날아가고 어떤 것은 시속 4500km의 초고속 열차로서 날아갈 거고 궤도 위를 날아가겠죠. 어떤 거는 시속 5km 엘리베이터, 어떤 거는 시속 50km의 지하철로 동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전 세계에 수백만 대 혹은 수천만 대의 대시들이 시시각각 움직이겠죠. 근데 얘네들은 진공 터널을 움직이거나 날아가거나 아니면 일반 대기 속에 초고속 열차처럼 대기 속에서 움직이게 될 텐데, 근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냐니까 요 녀석들이 제공하는 GPS 정보와 타임 시각 정보, 요것을 어떻게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은 하나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은 전체 시스템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만약에 어느 하나라도 단 하나의 대시만 이것이 핵된다고, 해킹이 된다고 하거나 혹은 하나의 대시가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면은 이 전체 시스템 자체가 지구를 둘러싸고 거미줄처럼 엮게 되겠죠. 거미줄처럼 엮은 이 대시들의 터널과 궤도와 그리고 엘리베이터 같은 수직 통로들, 이런 시스템들이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가 해킹되는 거나 수억 대가 해킹되는 거나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해킹을 막는다는 거. 어떤 데이터도 거짓된 데이터가 있을 수 없게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대시도 거짓말을 할 수 없게 할 방법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해보니까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였죠? 예. 예. 결국은 어떻게 각각의 대시와 터널들을 서로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블록체인이죠. 우리에게 블록체인이 있더란 말이죠. 그렇죠?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신뢰 가능한 모든 대시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가 다 진짜다. 그 중에 거짓은 없다. 어떤 대시도 자기의 GPS 정보와 자기의 시각 정보를 거짓되게 나타낼 수는 않는다. 현재 속도, 현재 방향, 진행 방향, 그리고 또 뭐라 현재 속도, 현재의 진행 방향, 현재의 GPS 좌표, 그리고 지금 시각,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정보예요. 그리고 탑승자가 몇 명이가 있고 지금 어떤 화물을 운송 중이고 이러한 정보들이죠. 이러한 모든 정보들이 다 진짜 정보만 있다는 거예요. 가짜 정보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블록체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블록체인은 뭐냐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뭘 두고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하나요? 블록체인은 어떤 컨센서스에 이르는 방법론들을 말합니다. 어떤 합의에 이르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정보들 중에 그 중에 진짜 정보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메커니즘이에요. 그게 블록체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는 어떤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거예요.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메소돌로지, 방법입니다. 스테이트는 또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스테이트가 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스테이트를 관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이해해야지 컨센서스에 이른다는 것, 합의에 이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스테이트는 뭐죠? 우리 프로그래밍하는 개발자들이잖아요, 우리 전부 다. 스테이트는 어느 한 순간의 세계의 모습입니다. 사진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스테이트예요. 하나의 스테이트는 세계의 어느 한 순간의 사진, 찰칵 찍은 사진이 그 순간의 스테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건 뭐예요?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혹은 복수의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는 어느 한 주어진 기간 동안에 세계가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무비예요. 픽처가 아니라. 이전에는 스테이트는 픽처고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는 무비가 됩니다. 세계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이 스테이트 매니지먼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저께 내가 수학 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몇 점이었다. 오늘 영어 시험을 쳤는데 몇 점이었다. 어제 밥을 몇 끼 먹었고 오늘 아침에 밥은 식당에서 사 먹었고 얼마를 지불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스테이트의 변화입니다.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스테이트 데이터들의 연속이에요. 그죠? 그럼 프로그래밍 혹은 코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다 개발자죠. 우리 뭐 수십 년째 벌써 코딩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코딩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얘기하면은 어떤 세계의 어떤 아주 작은 섹터예요. 작은 섹터의 스테이트들을 관리하는 것. 그게 프로그래밍입니다. 이 작은 섹터 중에는 파이낸셜 섹터도 있을 수 있고 메디컬, 가버멘탈, 비즈니스, ERP 등등 다양한 것이 있을 수가 있죠. 교육. 프로그래밍은 세계 전체를 코딩하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사람의 머리로는 세계 전체의 스테이트 변화를 프로그램으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 어떤 누구도 세계 전체의 어떤 한 스테이트를 찍어낼 수는 없어요. 너무나 방대하단 말이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나눠서 하는 게 아주 작은 부분 만분의 1, 백만분의 1, 1억분의 1로 나눠서 세계의 모습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에 변화하는 세계의 모습을 1억분의 1로 나누어서 그 1억분의 1을 일정한 기간 동안 관리하고 제어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바로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올게요. 블록체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블록체인은 뭐냐는 거예요? 블록체인은 세계의 모습에 대한 합의된 의견입니다. 세계의 모습에 대한 어떤 세계의 픽처 픽처에 대한 컨센서스에 도달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이 컨센서스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체인입니다. 그럼 하나의 블록은 하나의 컨센서스이고 그리고 여러 컨센서스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무비처럼 그것이 체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개념이 잡히겠죠? 잡히셨죠? 그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모습을 연속적으로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어떤 모습이 진짜 모습인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블록체인입니다. 세계의 모습이 어떤 친구는 세계는 이런 모습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친구는 세계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런 모습이야 라고 한 친구도 있고 그죠? 그리고 여러 명이 각기 다른 세계의 모습에 대한 각기 다른 데이터를 제시할 때 그 중에 진짜 데이터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기 하는 거죠. 판단하기는 과정이 합의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합의에 이르는 과정, 그 방법론이 블록체인이에요. 그죠? 그게 블록이에요. 블록체인이 아니라 하나의 블록입니다. 하나의 블록은 하나의 합의입니다. 하나의 합의는 하나의 모습이고, 그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그 스테이트를 세계 전체의 모습이 아니라 뱅킹과 어카운트, 화폐와 관련해서 그죠? 거기만 관련해서 국한적으로 적용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증표들이에요. 암호토큰. 이게 비트코인이나 뭐 이스리움이나 뭐 리플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전체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전체 그림이 여러분 그려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고 뭘 하려고 하고 뭘 그를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컨센서스가 뭐냐는 거예요. 합의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죠. 합의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둘 이상의 후보들 둘 이상의 후보들 가운데 그 중에 진짜가 무엇인지 진짜 데이터가 무엇인지 투표하는 것의 투표의 결과가 컨센서스입니다. 투표라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인지에 대해서 합의하는 겁니다. 투표하는 겁니다. 투표하는 방법이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삽질을 누가 제일 많이 하느냐로 결정하는 거예요. 가장 많은 삽질을 한 사람, 누가 가장 많이 땅을 팠느냐는 거예요. 땅을 가지 많이 판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비트코인 방식입니다. 이게 승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무조건 많이 판다고 해서
그게 승자가 되는 게 아니라 땅을 제일 많이 판 사람이 1등 하기로 우리 약속을 하자. 그게 1세대 비트코인이에요. 축구 경기와 같아요. 축구 경기에 우리가 지금 월드컵 진행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18년 7월 12일이에요. 지금 월드컵 경기 결승을 앞두고 있는데 축구 경기에 골을 많이 넣은 팀이 이긴단 말이에요. 골을 많이 넣은 팀이 이기는 이유는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공격수, 뭐 미드필더, 수비수, 골키퍼 역할 분담이 만들어지고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약속이 우선입니다. 가장 많이 판 사람이 이기기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채굴 알고리즘, 마이닝 알고리즘,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블록을 만들고 체인을 만드는 어떤 일련의 절차와 경쟁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죠. 2세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2세대는 여기다가 조금 채굴 외에 다른 방식, 삽질 외에 어떤 다른 방식을 또 추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POS, 대표적인 게 이스리움이라든가 프루프 오브 스테이트, 누가 가장 많은 재산을 가졌는가. 주주총회와 똑같습니다. 이거는 주주총회의 의결권은 어떻게 되나요? 가지고 있는 주식 수에 비례해서 의결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1인 1표가 아니라. 그죠? 1주 1표가 되죠. 그럼 누가 더 이 블록체인 이 화폐 금융 체계에서 누가 더 많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가? 밸런스가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발언권을 주는 거죠. 왜냐니까 망하면은 그 사람들이 손해가 제일 크니까. 그죠? 이를 통해서 보팅을 진행하는 것이 2세대의 방식입니다. 그럼 1세대는 삽질이고 2세대는 삽질을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고 그 외에 다른 방식을 집어넣는 겁니다. 3세대 같은 경우는 형격적으로 달라집니다. 이 사람인데 미국 사람이에요. 텍사스 출신입니다. 텍사스에서도 이런 괜찮은 이름이 나왔다는 게 상당히 신기한데 텍사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 내에서 평균 지능 IQ가 제일 낮은 주가 바로 텍사스 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뉴욕주에 비해서 그 10 이상이 차이가 난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론입니다. 이 친구 하는 말이 You don't have to vote. 투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컨센서스에 이르기 위해 이르는 과정에 To reach a consensus. 컨센서스 합의를 이룬다는 거는 투표를 거쳐야 돼요. 투표를 거치지 않고는 대통령을 뽑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는 그 나라 국민들 사이의 투표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vote without voting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분이 주장하는 내용은 일종의 여론조사예요. 여론조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여론조사인데 여론조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예요? 확률 분포잖아요. 통계적인 분포. 어떻게 되나요? Statistics Distribution Probability Distribution Regular Distribution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정규 분포, 확률 분포 뭐 그런 얘기 이런 거예요. 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99.7%의 데이터가 1 이내에 들어가 있고 아니죠. 3.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의 값의 3배,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 사이에 99.7%의 데이터가 있고 1일 때 68%, 2일 때 95%, 이것이 이제 여론조사하는 기법이에요. 샘플링 기법입니다. 이게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딱딱 계산하면 두 개를 합치면 68, 이 두 개를 합치면 95, 그리고 3으로 넘어가야 되면 99 이렇게 쭉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요 알고리즘을 그냥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적용해서 근데 이거는 확률적이잖아요. 확률적으로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확률적으로 샘플링을 통해서 굳이 하나하나 다 헤아려 보지 않더라도 여론조사해 보면은 누가 다음번 대통령에 당선될지 알 수 있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건 확률적으로 알 수가 있죠. 왜냐니까 샘플링 하는 모집단 내에서 표본수를 얼마를 뽑느냐에 따라서 요
거기서 나오는 확률 추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신뢰도죠, 그죠? 뭐 표준 오차 뭐 몇 퍼센트 이내의 신뢰 구간 어떻고 또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양반이 구안했다는 거는 바로 그 확률을 100%로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샘플링을 하면은 신뢰도가 100%가 나오는 추정이 가능하냐. 그게 3세 대시 그래프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미 제가 3세대 해시 그래프에 대한 설명들을 쭉 다 올려놨는데 그 핵심 사상은 그거예요. 핵심 사상은 수학적으로 100% 신뢰도를 가질 수가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1세대 같은 경우는 마이닝을 통해서 삽질을 통해서 투표를 하고 투표를 통해서 합의에 이르는 거예요. 2세대 같은 경우는 마이닝을 빼요. 대개 다 마이닝을 뺐습니다. 하이퍼레저도 그렇고 이스리움도 그렇고 리플도 그렇고 기타 등등 수백 가지 코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합의 없이 기타 방법으로 보트를 하고 컨센서스에 이르는 거예요. 3세대 해시 그래프의 경우에는 마이닝뿐만 아니라 보트 자체도 제거를 합니다. 따라서 바로 컨센서스로 가는 거예요. 그죠? 이 과정을 보시면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2세대는 1세대에서 마이닝을 마이너스 한 거고 3세대는 2세대에서 보트를 마이너스 한 거예요.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까지 전개됐습니다. 그럼 이러한 1세대, 2세대, 3세대의 블록체인 기술로 Millions of Dash 더 될 거예요? Hundreds of Hundreds of Millions of Dash 그리고 수억 대의 대시들이죠. 수억 대들의 대시들이 전 세계를 이렇게 거미줄처럼 엮어서 움직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어떤 거는 시속 1200km, 어떤 거는 시속 10km로 달릴 거란 말이에요. 어떤 것은 수평으로, 어떤 것은 수직으로 달릴 거란 말이죠. 어떤 것은 45도로 달리고, 어떤 것은 경사 10도로 달릴 거예요. 그럼 이렇게 수억 대의 대시들이 서로 간에 충돌 없이, 아무런 충돌 없이, 또한 뭐예요? 세계 전체의 물류 교통 비용이 최적화된 형태로 달릴 수 있게 하느냐는 거죠. 두 가지 과제입니다. 첫 번째는 그건 뭐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릴게요. 간단히 언급하자면 첫 번째 과제는 어떻게 하면은 최적화된 경로 각각 수억 대의 대시들이 가장 각각 최적의 경로를 따라 주행할 것인가? 최적의 시간에 최적 옵티멀한 타임에 옵티멀한 패스로 주행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부분이 있고 그건 두 번째는 이 수억 대의 대시들이 각각 산출을 하는, 쏟아내는 정보. 난 지금 어디 있고, 어디를 향하고 있고, 지금 시각은 몇 시이고, 그리고 나는 지금 속도 몇 대로 달리고 있고, 손님은 몇 명 태우고 있고, 화물은 뭘 싣고 있고, 이런 정보들을 시시각각 쏟아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시시각각 쏟아내는 정보에 거짓이 섞여 있으면 안 되죠. 그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냐는 거예요. 첫 번째 과제는 머신러닝으로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과제, 거짓이 없는 데이터. 어떤 대시들도 거짓된 정보를 발산하지 않을 거라는 절대적인 신뢰. 이것은 블록체인 기술로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1세대, 2세대, 3세대 블록체인 기술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아닙니다. 동작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요? 1세대와 2세대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양의 전기,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걸 동작시키기 위해서 수억 대의 대시들이 쏟아내는 시시각각의 정보를 처리하고 그 정보의 데이터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아마도 수천 기를 더 지어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3세대는 왜 안 되나요? 3세대는 권력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권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속 1200km로 지하의 땅속의 하늘을 날아다니는 대시만을 가정한다면 그때는 3세대 블록체인으로 가능해요.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땅속의 하늘, 그 진공터널이죠. 진공터널을 따라서 광섬유 케이블을 깔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대시들에게 초고성능 컴퓨터를 한 대씩 장착을 하면 돼요. 뭐 슈퍼컴퓨터라고 해봤자 가격 뭐 10억 내외니까 10억짜리 하나씩 붙이면 되죠. 비행기 한 대 가격이 뭐 비싼 거는 뭐 몇천억씩
몇 조가 가는 비행기도 있잖아요. 스텔스기 F-35 같은 경우는 한 대 가격이 뭐 3조, 4조 하잖아요. 그러니까 10억, 20억은 돈도 아니죠.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시들 속에 지하철 역할을 하는 대시도 있고 기차 역할을 하는 대시도 있고 기타 등등의 대시가 있다 그러면은 이 대시들을 엘리베이터 역할하는 대시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러면은 답이 안 나와요. 엘리베이터마다 10억짜리 슈퍼컴퓨터를 설치하고 지하철마다 지하철 칸칸이 그냥 지하철 통째가 아니라 지하철 한 칸마다 10억짜리 컴퓨터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것도 4인승입니다. 4명만 탈 수 있어요. 왜 그런지는 이따 설명드릴게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무선 통신망의 속도가 지금보다 1000배에서 10000배 정도는 빨라져야 돼요. 그래야지 3세대 해시 그래프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막혀버리는 거죠. 블록체인 기술, 기존의 블록체인 기술로는 이 대시들, 우리가 구상한 이 대시가 세계 전역을 포괄해서 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팀들 중에서, 주피터 팀 중에서 블록체인 쪽을 공부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솔루션을 제시를 했습니다. Don't worry. I'll create a new blockchain model from zero base.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블록체인 모델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는 거. 낯선 거예요. 당당해 보이지 않나요? 벌써 모습이 포스가 딱 느끼시잖아요. 뭔가 해낼 수 있을 듯한. 그죠?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정확히 말하면 유가 아니라 위죠. We don't have to reach consensus. 우리가 합의에 도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는 거죠. 예? No consensus. 합의에 도달할 필요가 없다. 문자 그대로 Are you kidding이죠? 예? 왜 그런 거예요? 블록체인 자체가 합의에 도달하는 방법론이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이 꼬르 컨센서스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합의에 도달할 필요가 없다니.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컨센서스가 필요한지를 의문을 던진 거죠. Why do we need consensus?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이런 기초적인 질문을 던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질문을 던졌어요. 왜 우리가 컨센서스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컨센서스가 필요한 이유는 Because 우리들 속에서 분명히 라이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혹은 라이얼즈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비잔틴 폴터 토르런스라고 하는 BFT라고 하는 블록체인의 시금석이죠. 블록체인이 얼마나 잘 동작하는지 평가하는 판단 기준 리트머스 시험지가 바로 비잔틴 폴터 토르런스입니다. 그죠? 이 비잔틴 폴터 토르런스도 싱크로너스가 있고 어싱크로너스가 있어요. 뭐 하여튼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비잔틴의 장군들이라고 해서 이거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 아주 설명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전제 조건은 뭐냐니까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는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 속에 거짓말이 있을 수 없다면 if there 뭐라고 할까요? It is impossible 할게. Impossible. To be a liar in some space. 어떤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공간입니다. 어떤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도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짓말 하면 손이 딱 잘리는 거예요. 네? Then no one can lie. 그죠? 그렇죠. 거짓말을 하면 손이 잘리는 그러한 어떤 뭐가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 하면은 liar, hand, cut, 이런 조그마한 tool, 이런 게 tool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구멍에다 손을 집어넣었는데 거짓말 하는 사람은 손이 잘린다 하는 그런 관광상품이 있었잖아요. 만약 그런 공간이 있다면은 그런 some special space죠. special space 어떤 특별한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런 공간이 만약에 있다면, 그죠? 그런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컨센서스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는 거예요. 공기가 없는 진공 터널을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만들었죠. 하늘을 마이너스해서 공기가 없는 진공 터널을 만들었잖아요. 그것처럼 거짓이 없는 진공 세상입니다. 거짓이 없는 진공 세상을 인위적으로 만약에 구현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다른 말로 거짓 데이터가 있을 수 없는 새로운 웹을 구성한다면이죠. 그런 웹 있다면은 그 웹에 있는 데이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웹에 블로그에다가 나 어저께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라고 말을 적어놓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누구도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공간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or which is false, lie라고 할까요? 어떤 것이 진짜 말이고 어떤 게 거짓말인지 그것을 판단할 그러한 컨센서스에 도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니까 다 참말이니까, 전부 참말이니까 굳이 어떤 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그걸 투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세상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게 오픈에시가 그에 대한 답입니다. 오픈에시가 바로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내는 도구예요. 누구도 거짓말을 할 수 없는 liar free world를 만들어내는 도구입니다. 일종의 웹이죠. 웹 내에 버큐움 터널, 진공 터널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죠? 하늘에 우리가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 There is air in the sky. 하늘에는 공기가 있어요. 따라서 so airplanes need wings. 날개가 필요하죠. 왜냐니까 에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To get power from air, 양력이라고 그래요. And to overcome이죠. Resist of air. 공기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엔진을 해야 되겠네요. 엔진 to overcome resist of air. 그래서 비행기 형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if there is no air, airplane 당연히 also no does not do don't 이래야 되겠네. Don't need wings. 날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공기 없다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논리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거짓말이기 때문에 because there are liar in the world. We need, 우린 필요한 게 있죠. 뭐가 필요합니까? Some kind of methodology. Kind of methodology. Methodologies to determine which is true and which is false. It's false. 요게 consensus입니다. But, 마찬가지면 똑같습니다. If there is no liar, blockchains don't need wings. 날개가 필요 없죠. 블록체인의 날개가 뭐예요? 컨센서스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죠? 이게 오픈에시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오픈의 신은 절대 거짓이 있을 수 없는 진공의 세상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로서 만들어진 세상 속에서는 누구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따라서 컨센서스가 필요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블록체인, 우리가 이전에 블록체인 1세대, 2세대, 3세대 조금 나눴었잖아요. 그 페이지가 어디 있나요? 볼까요? 여기 있군요. 그럼 4세대 다시 돌아갈게요. 4세대는 어떻게 되나요? 4세대는 무엇이냐 하는 건데 저 옆 페이지를 두플킷해서 쭉 밑으로 내려놓겠습니다. 조금 더 내려올까요? 그렇죠? 그럼 4세대 블록체인은 뭐예요? 이거나 이 컨센서스 역시도 -3입니다. 나싱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 1세대 마이닝이었고 2세대는 마이닝을 마이너스 했습니다. 3세대는 보트를 마이너스 했어요. 4세대는 컨센서스를 마이너스 한 겁니다. 블록체인 오픈에시는 마이너스 도구예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긴 해요. 이렇게 했더니 그게 사이드 이펙트였어요. 우리가 이전에 사이드 이펙트 부수 효과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죠. 비행기에다 날개를 제거하니까 4세대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 날개를 제거했는 건데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게 지하철로도 되고 기차로도 쓸 수 있고 엘리베이터로도 쓸 수가 있고 나중에 또 언급하겠습니다만 택시나 버스와 같은 것으로도 이용할 수 있어요. 너무 황당한 얘기처럼 들리겠습니다만 이미 저희가 설계도라든가 특허 문서도 다 작성을 했습니다. 관련되는 거 다 데이터를 보내어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에서 컨센서스, 블록체인의 날개인 컨센서스를 제거하니까 정말 놀라운 부수 효과가 나타나게 됐어요. 그게 다음 시간에 이어질 주제입니다. 그 전에 오픈에시로서 진공의 세상, 거짓이 없는 진공의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